진짜 같은 말 반복하게 하는 사람 보면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서복경입니다. 오늘은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대화가 정말 안 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동안 살면서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까? 근래 제 유튜브에 어떤 분이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 방금 말귀 못 알아듣는 가족 중한명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혀 검색해 들어왔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그냥 엄청 간단한 초딩, 유딩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가 문 앞에 제 이름으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족이랑 같이 사는데 제가 분명하게 가족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제 택배를 절대 만지지 말라고요. 그냥 그대로 냅두라고요. 택배가 바깥에 있어서 문 열기 어려우면 발로 옆으로 잠깐 차든지 하지 그걸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걸 바깥에 계속 놔두면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누가 훔쳐가든 훼손되든 그것 또한 신경 쓰지 말라고. 그건 내 책임이니까 내 물건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제발 손대지도 말고 신경도 쓰지 말라고요. 그렇게 말한 지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도 손을 대서 반품할 물품을 안으로 들여왔어요. 숨이 너무 막히고 답답하고 상대가 정말 멍청하다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내 물건을 신경 쓰지 말고 냅두라고 했는데 그걸 왜 굳이 안으로 들고 와서는 숨이 턱턱 막힙니다. 진짜 같은 말 반복하게 하는 사람 보면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아, 이 사연 들으면서 여러분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원래 큰 상처를 주는 사람도 소통이 잘안 되는 사람도 가까운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막역한 관계일수록 말이 편하게 나가죠. 특히 방금 말씀드린 사연에서는 굉장히 감정적인 대화가 오갔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졌는데요.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가족분이 그냥 택배를 들여놓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어요. 밖에 놔뒀다가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라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들여다 놓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사연자분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걸 누가 훔쳐가든 훼손되든 그것 또한 신경 쓰지 말라고. 그건 내 책임이니까 내 물건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제발 손대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아주 친절하게 웃으면서 침착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글로만 봐도 저 느껴져요. 없어지든 말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둬. 손대지 좀 말라니까. 이런 어투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글만 봐도 지금 짜증이 머리끝까지 찬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말로 나왔을 땐 어땠겠습니까? 이렇게 감정이 먼저 섞이게 되면 상대방은 내가 아무리 울부짖고 하소연을 하고 땡깡을 부리고 소리를 질러도 귀뜸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이 받고 짜증나고 해도 특히 직원들, 뭐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뭐 가족들에게 감정의 언어가 먼저 나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할때그 행동에 대한 명분이 있거든요. 이분 가족 입장에서는 밖에 놔두면 잃어버릴까 봐라는 그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연자분은 냅다 그냥 건드리지 말라고, 싫다고, 만지지 말라고, 그냥 냅두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밖에 놔두면 누가 훔쳐갈까봐 걱정돼서 가지고 온 건데, 왜 저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낼까? 왜 저렇게 손대지 말라고 난리를 칠까? 그냥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분, 잃어버릴까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가족분의 명분을 희석시키려면 사연자분의 명분을 침착하게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돼요. 그냥 건드리지 마, 뭐 하지 마, 명령조가 아니라 왜 이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납득이 돼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납득을 시키지 않고 내할 말만 막 해요. 가족분이 바깥에 택배를 놔둬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왜 이토록 싫은지 택배를 건드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침착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감정을 그곳에 이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 내가 감정을 이입하면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 우짜스까.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좀 내려놔야 돼요. 손절할 수 있으면 손절하면 되죠. 근데 손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뭐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내가 뭐 자를 수 있어요? 상사를?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한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죠. 그럴 때는 좀 심호흡하면서 그래, 내가 포용한다. 마음 넓은 내가 참는다. 그래, 내가 부처다. 내가 보살이다. 이러면서 조금 마음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정이 치솟을 때는 말을 아끼세요. 그때 하는 말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혼을 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도 상대방은 행동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내가 좀 준비가 됐을 때 정확하고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하세요.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소통 장애가 더 많이 일어나요. 상처 주는 말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감정을 필터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될땐 소통이 안 된다고 막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는 시간에 오히려 어디에 더 신경을 쓰면 될까요?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시킬 수 있을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상사가 되고 현명한 동료가 되고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 포용력 넓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를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의식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대화가 좀안 통하더라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바쁘신데 시간 내셔서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